아씨. 아 도대체 얼마나 굶었으면은? 야, 너 복단지 집에서 계속 굶었어?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허겁지겁이야? 말도 마.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. 나 혼자 개고생했다니까. 하긴. 야, 천천히 먹어. 천천히요. 오빠, 나 그 집사 진짜 서러웠어. 배우 신화영 팔자가 어쩌다 요모의 옆구리 됐는지. 걱정하지 마. 이제부터는 이 오빠가 너 계속 지켜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있어. 알았어? 어, 선우 씨 알아보는 거 어떻게 됐어? 확실하게 알아봐. 어머니랑 무슨 관계인지. 어머니한테 또 뭐가 있는 거야? 그런 것 같아. 어쨌든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오빠 뒤에 숨어. 알았어? 아유, 진짜 얼마나 굶었어. 그냥 살이 다 빠졌네. 이렇게 봐봐. 아유.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드려? 너 때문에 나랑 서진이가 무슨 꼴을 당했는데 네가 여길 네 발로 들어와? 그래서 나도 복단지 집에서 할 만큼 했잖아요. 네가 한 게 뭔데? 나가. 당장 나가라고. 계속 이러시면요 저 가만 못 있어요. 어? 저도 어머니에 대해서 쥐고 있는 게 있는데. 오빠, 어쨌든요 화영이 다시 한 번만 내쫓으시면 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. 그래요,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고요. 지금 복단지가 어머니 해외 도피 자금 추적해서 아가씨랑 끌어내린다고 난리가 났다고요. 신여원이요 도련님이랑 이혼한대요. 우리 치려고 작정한 거라고요. 뭐? 이혼? 아, 네, 김 박사님. 찾았다고요? 말씀하신 신 회장에게 이식할 적합자를 찾았습니다. 정말이에요? 누군가요?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알겠어요. 연락드리죠. 신혜영, 제가 왜 여기 있어? 당장 내쫓아. 서진아, 판 뒤집어졌다. 우리 살 길이 생겼어. 무슨 말이야? 일단 나가. 가면서 얘기해.